한편 하루 앞으로 다가왔던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마감이 또 한 번 한시적으로 연기됐습니다. 자칫 정부 업무 정지, 이른바 셧다운이 우려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데 양당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박시몽 기자가 보도합니다. 치열한 논쟁 끝에 하원이 오늘 낮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연방 상원도 오늘 저녁까지 논쟁을 벌인 끝에 당기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의 업무 정지, 이른바 셧다운은 다시 한번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기간은 내년 1월 19일까지로 앞서 상하 양원이 지난 8일 2주간의 당기 예산안을 승인한 데 이은 두 번째 연장 조치입니다. 10월 회계 방식인 미국의 연방정부 예산안은 원래 9월 말까지 처리돼야 합니다. 이때까지 예산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임시적인 당기 예산안으로 재정을 집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기 예산안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향후 정식 예산안을 놓고 공화민주 양당의 치열한 수싸움이 전개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한 불법 체류 청년 추방류의 다카 프로그램에 대한 해결책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공화당은 이에 대한 논의를 내년으로 넘긴 상태입니다. 한편 하원은 모두 허리케인과 산불 등 재난복구지원기금 810억 달러 지원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관련 지원 법안을 새해 이후에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